지하철 타고 어디 가는 걸까요? 날지도 않아요? 예. 가끔 날기도 해요, 이렇게. 예. 마치 자기 집 마냥 자유롭게 돌아다닙니다. 야, 상가까지. 아. 자유롭게 돌아다니다가 지금 상가 쪽으로 들어갔어요. 여기 빵집 같은데 부스러기 같은 거. 소문났나 봐요. 익숙한 듯 거침없이 돌아다니는 걸 보니까 한두 번 들어온 솜씨가 아니죠. 여기 이제 붕어빵 틀이 있고 파편들이 떨어지니까 여기가 얘는 명당이네. 루틴이죠, 루틴. 막 쫓아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살짝 가는 척하다가 다시 착지. 신기하다. 결국 사람들의 통행을 방해하기까지. 불쾌감은 증가하고 있는데요. 비둘기가 지하철역 안으로 들어오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물어봤습니다. 환경적, 지역적 영향. 뭐 이를테면 이제 추위를 피하거나 더위를 피하려는 목적. 이게 이제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지역적인 특성. 지하철역 같은 경우는 식당이라든가 먹을거리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하철역 근처로 오게 되죠. 합정이 핫하거든요. 살짝 골칫거립니다. 시민들의 생각은 어떨까요? 옛날에 비둘기가 제 어깨에 똥 싸가지고 싫고요. 더럽다라는 인식이 제일 강한 것 같아요. 한번 먹을 걸 들고 있었는데 그걸 비둘기 여러 마리들이 공격하면서 먹으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아, 비위생적인 인식이 강한 비둘기들. 서울교통공사 측에 따르면 독수리 사진을 붙이면 무서워서 도망가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붙였다고 하는데 이거 비둘기 퇴치가 가능할까요? 될까요?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사실. 볼 일이 맞아. 비둘기가 못 들어가게 했겠지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긴가민가 할 때는 바로 검증에 들어가 봐야겠죠? 공원으로 가봤습니다. 비둘기들이 여긴 많더라고요. 출근하기 위해서 좀 이동을 해봤거든요. 근데 이렇게 지척이 있는데 사람도 안 무서워하는데 독수리 그럴까? 그림을 무서워할까? 나는 독수리다. 별걸 다 해봤습니다. 이런 동작을 하면 비둘기들이 실제로 무서워서 도망간다고 하는데 사람 가리나요? 머쓱합니다. 요즘 똑똑해요. 첫 번째 실험. 자, 제가 거대한 독수리를 갖고 왔습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 독수리로 될 것 같은데요? 비둘기들이 도망갈지 한번 실험을 해보겠습니다. 과연 이 독수리 모형에 반응할 것인지. 효과 좀 있는 것 같죠? 제가 같이 움직이니까 아무래도 어떤 비둘기들이 반응을 하는 것 같거든요. 독수리들만 있을 때 그때 상황은 어떨까요? 이것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실험 두 번째. 독수리 모형을 설치하고 기다려보기로 했습니다. 날고 있는 독수리를 표현하기 위해 모형을 등에 업기까지 했는데요. 잠시 후 비둘기가 모여듭니다. 독수리를 보고 놀라서 도망가는 걸까? 도망은커녕 유유히 먹이를 찾아 돌아다닙니다.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야, 어려워요. 저건 뭐예요?